거는 로얄 패밀리 시크릿 뷰티 온실에서는 제안을 했다. 거짓말 하지 마. 쫙쫙 갈라질 것 같아. 촉촉하고 탄력이 느껴져. 이렇게 고급 기술. 역시 왕실은 달라. 품격 있는 웨딩의 순간을 그대로 표현한 왕실 웨딩 메이크업. 저희가 웬만한 건 안 놀라요. 깜짝 놀랐어. 오! 되게 고급스러워. 너무 차이 나는데? 어디 왕실에서 오셨어요? 미모를 결정하는 아이브로 마스카라입니다. 네. 기가 막힌 아이템. 아니야. 따로 노는 느낌이. 사용감이 전혀 달라요. 저렴이 버전이라고. 아, 이거 사. 아니, 왜 이렇게 싸우니?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걸까? 둘, 셋. 자, 오늘 주제가 로얄 패밀리 시크릿 뷰티잖아. 광희야, 주제가 이러면 좀 고급지게 해봐. 자, 아까 뭐 하자? I'm so cold. My clothes is velvet. My clothes is velvet. Velvet? Yeah, nice to meet you. 진짜 오늘 주제에 맞지 않는 거. 우와하, 우와하. 혹시 왕실 뷰티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 나는 영국 왕세자비 그 케이트 미들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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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특히 영국에서 왕족과 결혼한 최초의 평민 출신 여성으로 케이트 미들턴이 출마하면 완판이 돼. 난리가 나지. 나는 사실 왕실 뷰티도 뷰티인데 패션에 좀 관심을 가더라고. 모나코 왕비 샤를 미들턴이 전 세계가 인정한 패션 아이콘이 됐잖아. 맞아, 맞아. 수영 선수 출신이어서 바디라인이 완전 예뻐가지고 맞아, 드레스가 맞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현존하는 왕실 왕자만큼 귀품 있고 잘생긴 광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PT는 바로 뷰티 핫플레이스 왕실 시크릿 컬렉션입니다. 오! 아, 그럼 해외로 갔다 온 거예요? 해외로 가고 싶었지만 예. 요즘 인터넷이 잘 돼 있습니다. 네? 아, 맞네요, 맞네요. 모든 걸 알 수 있으니까 네네네. 제가 한번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왕실 시크릿 뷰티 핫플레이스 함께 보시죠. 수세기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세계 왕실 뷰티 핫플레이스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공개한다. 첫 번째, 왕실 뷰티 스팟 모나코. 전 세계 왕가가 사랑하는 주얼리 핫플레이스. 주얼리 수집가인 브루나이 왕비로 인해 유명세를 얻으며 영국 왕실 4등 훈장으로 인정받아 수많은 셀럽들에게도 사랑받는 진정한 왕실 악세사리로 등극. 두 번째, 왕실 뷰티 스팟 영국. 영국 왕실의 품격이 깃들여져 있는 패션 핫플레이스. 진정한 영국 왕실의 대표 의상. 영국 왕실 연례 행사 때 입어 이슈가 된 이 의상은 국내외 수많은 셀럽들의 워너비 패션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세 번째, 왕실 뷰티 스팟 프랑스. 프랑스 왕실 뷰티를 확인하기 위해 뷰티 바이블 팀이 직접 찾아갔다. 왕실이 사랑한 뷰티 핫플레이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프랑스 왕실의 최초의 맞춤 향수 전문 브랜드예요. 그래서 270년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가문 대대로 향수를 만들고 있는 이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퍼퓸 하우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왕실은 물론 셀럽들까지 매료시킨 소수만을 위해 선택된 향기. 세계적인 셀럽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피카소, 페리스 힐튼, 브래드 피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외에 해외 셀럽분들은 직접 방문하셔서 나만의 맞춤 향수를 제작해 가십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향수를 만드는 비법은? 예전에 왕실에서 이제 맞춤 향수를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나만의 향수를 직접 하나하나 향을 맡아보시면서 만드실 수가 있는데 128가지의 천연 향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10가지에서 많게는 한 15가지의 향을 선택하시고 고유 라벨이 붙여지게 되는데 그 위에는 시리얼 넘버가 같이 들어가요. 그 시리얼 넘버로 언제든지 나만의 향기를 다시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왕실의 사랑을 받은 뷰티 핫플레이스. 자신만의 시크릿 컬렉션으로 왕실 뷰티 완성! 내가 조금 한 20몇 가지 정도 갖고 왔거든? 다섯 가지를 섞어서 본인의 향수를 만들어볼게. 되게 자연스러워. 광희야, 네? 신발까지 벗고 무릎까지 부른 거야? 내가... 너 왕실에 대한 예의가 있다. 무슨 왕실 사람은 무릎 안 꿇고 있나? 아니 지금 셋 다 무릎 꿇었어. 알고 우리 향에 대한 예의가 있어 지금. 예의가 아니, 있지. 아 너무 재밌다. 딸기 대박. 나 지금 한 방울 놓치지 않고 하는 거 보이니? 나 이렇게 진지할 수가 없어. 나 라벤더를 좋아하기 때문에. 왕귤 나무 대박.
딸기로 마무리. 수송이는 뭔가 우리보다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강승윤 세상에. 형 씨가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야. 어, 나 만들었어. 대박. 대박. 자,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이 향수 이름도 한번 지어볼까? 향을 먼저 맡아보고. 그래? 어. 누나 거부터 맡아볼까, 그러면? 그래. 어, 그러자. 오! 너무 좋아. 진짜 언니가 좋아하는 향일 것 같아. 딱 적당한 꽃향이지. 어, 맞아. 이게 어떤 향이냐면 그 화원 들어갔을 때 나는 은은한 꽃향인 거야.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더 애착이 간다. 나는 이름 정했어. 뭐? 딜리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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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레몬이랑 어떤 왕귤. 상큼한 왕귤. 완전 그냥 노란색 같아. 왜냐면 내가 약간 텁텁하게 보이잖아 얼굴도. 텁텁하고 약간 텁텁한 느낌이 나니까 이런 걸로 약간 프레쉬하게. 오. 옐로우 시크릿. 아니야. 프레쉬 시크릿 프린스 왕귤. 그다음 형님 거 맡아보자. 내 거 기대돼. 전혀. 오, 효성이 같은. 그 진짜 그냥 딸기 같아. 라벤더로 시작해서 딸기로 마무리. 맞아. 나 사실 생각해놓은 이름 있어. 뭐? 뭐야? 레드벨벳 시클 포 JR. JR. 네. 얘네 다 왜 이러니? 효성아. 약간 모르겠다. 기다려. 레드벨벳 시클 포 JHS. 자, 왕실의 시크릿 뷰티 핫플레이스를 확인했는데요. 왕실에서도 홀릭하는 뷰티로 나만의 아름다움을 찾아보세요. 자, 지금까지 왕실의 고급스러움을 갖춘 비밀스러운 왕자 광희였습니다. 에디터 광희가 제안하는 왕실 뷰티 핫플레이스. 품격 있는 레이어링 레시피로 나만의 컬렉션 완성. 안녕하세요. MC들 중에 가장 왕실과 어울리는 여자. 저 자리가 난다고 저렇게 뻔뻔해져. 자기 입으로 지금. 네, 저는 3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왕실의 시크릿 뷰티를 준비해왔습니다. 왕실 고전 뷰티템. 고전 뷰티템. 베르사유 시대 막 그거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분입니다. 누구지? 누굴까요? 장희빈! 아. 장희빈! 땡! 김태희! 이년왕후입니다! 이년왕후! 과연 이년왕후의 뷰티템은 바로? 아이라이너! 이년왕후의 시크릿 뷰티였던 아이라이너. 피부 탄력에 효과가 있는 숯가루와 황토가루를 참기름과 함께 원하는 컬러 비율로 섞어 자연주의 왕실 포인트인 아름다운 눈매 완성. 와, 옛날에도 아이라인 그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데? 너무 신기해. 아, 근데 특히 숯가루가 피부 탄력에 또 효과가 있대. 우와. 오, 우리 한번 발라볼까?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색깔이 어떨지? 응? 아, 젤 라이너와 똑같아. 그려봐봐 이거. 진짜로. 우와. 라이너랑 진짜 똑같아. 나도 얘기로만 들었지.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진짜. 나 진짜 거울 있으면 눈에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왕실에서는 금가루를 섞어서 바르기도 했는데 이 네? 금가루, 황토가루를 섞으면 우아한 느낌의 갈색이 연출돼서 그것도 굉장히 많이 이용했대. 광희 너가 지금 바르고 있는 거. 그니까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옛날에도 화장을 했구나. 너무 신기해. 자, 그 다음은? 어머, 누구야? 장기비! 아니야, 양기비! 장기비 섞은 거야? 양기비! 정답입니다! 양기비! 장기비! 아, 그래도 어찌됐든 맞췄어. 그러니까. 어찌됐든 맞췄어. 양기비지. 맞아. 과연 양기비는 네? 뭘지? 하나, 둘, 셋! 토너? 옛날에 토너가 있었다고? 양기비의 피부 비법으로 유명한 누에고치. 누에고치 20개를 끓여서 걸러낸 세리신 성분으로 양귀비만의 매끈하고 뽀얀 피부를 결정짓는 피부 운명 인생템 완성. 이게 뭐였나? 그거 누에고치야. 아, 진짜 누에고치? 양귀비가 살짝 통통한 체구를 가졌었잖아. 네. 근데 피부는 또 비단결처럼 좋아서 미인이라고 불렸었대. 그래서 특히 피부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바로 이게 양귀비의 누에고치 화장품 거지. 사실 이걸로 그 뭐 우리 막 필링 같은 거 하는 건 들어봤는데. 맞아, 이걸로 이제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피부 필링을 부드럽게 그래, 했는데. 실제로 이 누에고치로 만든 화장품들이 또 굉장히 유행이잖아. 이게 누에고치가 이제 각질 제거에 좋고 또 피부결 정리도 해주고 또 보습감에 또 좋아가지고 인기가 많다 그러더라고. 와. 향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약간 기름기도 없고 오일기도 없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와, 촉촉해.
촉촉해. 그니까. 건조하지 않아. 옛날에 토너 이런 게 있었네. 그니까. 자, 세 번째는 바로바로 클로파트라! 맞아, 이건 안 공감해줘. 네, 클로파트라는 뭐일 것 같아요? 블론즈 할 수 있는 약간 뭐고. 테니? 아, 테니. 네, 과연 맞는지 네. 확인해 볼게요. 그럼 과연! 뭐, 아. 얘기 들었다, 이거. 맞다, 그지? 클레오파트라 아름다움의 결정체 당나귀 우유. 피부 재생은 물론 탄력까지 주는 마성의 목욕 아이템. 어, 이거 우유 아니야? 맞아. 우유랑 식빵? 이거는 그냥 우유가 아니라 당나귀 우유야. 오? 당나귀도? 아니, 근데 실제로 당나귀 우유가 하늘에서 내린 젖이라고 일명 천유라고 불린대. 당나귀 우유가 있다는 거 나 몰랐어. 그래, 근데 이게 또 각질 제거에 효과적이고 피부 재생이랑 미백 탄력까지 있어서 거의 완벽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한번 써보자. 저 식빵에 당나귀 우유를 적셔서 네. 이제 피부에 팩대신 올려주는 거지. 바디 그거 같아, 바디 스펀지. 이렇게 저런 걸 생각해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니? 근데 촉촉하다 되게. 그치? 수분감이 오래가고 기본 팩보다 도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빵에 이렇게 우유를 먹으면서 피부에 흡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럼 클레오파트라는 대단한 방법을 초창부터 썼네. 그랬기에 그 미모와 어떤 그런 권력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당나귀 천마리 들고 다녔으니까요. 그럼 그럴 수 있어. 네,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과거 속 왕실의 여인들, 이곳에서 배운 고전 비트템으로 외면은 물론 내면까지 아름답게 바꾸세요. 지금까지 왕실과 가장 잘 어울리는 강승현이었습니다. 에디터 승현이 제안하는 왕실 고전 뷰티템, 아름다움의 시초 모던 클래식 뷰티로 왕실의 고음이 완벽 메이킹. 안녕하세요. 왕실의 우아함과 기품이 잇몸까지 전해지는 효성입니다. 무슨 기품이 잇몸까지 전달돼, 효성아. 맨날 이렇게 잇몸 보이고 웃으면 안 돼, 왕실에서. 시대가 변했잖아. 그 기품을 내가 잇몸으로 이어받았어. 야, 내가 1세대야. 왕실 엘리자베스 잇몸 1세. 네, 잇몸 1세요. 네, 앞서 고전 왕실 뷰티템을 만나봤는데요. 네. 제가 좀 더 엄청난 걸 준비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렇게 다 나왔는데. 야. 일명 왕실 패밀리 뷰티템. 어, 마무리를 제대로 하네요. 네. 언니가 과거 왕실 뷰티를 준비했다면 저는 현재 왕실 패밀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뷰티템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세계 왕실에서 정말 실제로 사용하는 뷰티템 우리가 진짜 볼 수 있는 거라고? 당연하죠. 자, 이것만 알면 나도 왕실 패밀리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 강나라 왕실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시크릿 뷰티템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리는 문장을 보고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즐겨 찾는다는 영국 왕실의 장수 비결은 땡땡이다. 잘 먹고 잘... 태변을 본다! 자, 과연 정답은? 예워터다. 이런 거 마셔야지. 바로 마셔봐. 마셔줘야지. 바로 마셔봐야지. 자, 시즌3를 위하여. 탄산수네. 그냥 탄산수인데 맛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일부러 속 편하라고 나는 탄산수 자주 마시거든. 아, 진짜로? 그냥 속이 좀 편해지. 어머. 그냥 속이 좀 편해지. 어머. 아니, 내 속은 편해지는데 얘 때문에 내 속이 다시 안 좋아지고. 아니, 근데 미네랄 이렇게 먹을 때 되게 트름이 많이 나오네. 대박이네 이게. 이게 그 스코틀랜드 청정 지역에서 나는 천연 탄산수를 담은 건데요. 예로부터 그 통증을 자연 치유하는 물로 네. 온천수로 쓰이기도 했다고 이걸로? 합니다. 그 미네랄의 약간 짭조름한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네. 근데 이 물은 영국 왕실뿐만 아니라 유명한 셀럽들도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모로코 왕실에서는 피부 자극을 줄이고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땡땡 세안을 했다. 노세안. 노세안. 자, 초성 힌트. 에? 어? 지긋. 정지화면 아니고요. 지긋티긋이 있다고? 네, 지긋티긋. 아, 없잖아. 잠깐만. 중탕세안. 정답은? 정토세안. 아, 너무 어렵다. 정토를 어떻게 해야 돼? 네, 이게 바로 모로코 왕실에서 사용하는 거품 없는 천연 세안제입니다. 아, 뭐야. 그게 세안제가 거품이 이렇게 빡빡빡 나가지고 뽀득뽀득 씻겨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써보세요. 어머, 오. 이거 약간 빵에 크림, 슈크림 빵에 슈크림 바르는 기분인데? 어, 근데 향도 전 나쁘지 않고.
어머, 향도에 레몬향이 나? 그치, 그치. 천연세안제이기 때문에. 어머, 거품이 안 나, 근데. 신기하다. 오, 대박이다. 네, 손에다가 일단 미온수를 충분히 묻힌 다음에 손에 2, 3cm 정도를 짜서 1분 동안 골고루 마사지 해주신 다음에 씻으시면 돼요. 진짜 거품이 안 나고. 이거 내 때 아니죠? 이건 누나의 때가 아니고요. 그쵸? 아니, 이게 진짜 피부에 흡착이 돼가지고 이거 그대로 이게 불순물과 같이 떨어져 나오는 거 맞아요, 맞아요. 야, 네? 아니, 애기 손이 됐어, 강이. 아, 진짜로. 강이야, 큰일 났어, 지금. 손이 애기가 된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부드러운 것 같아, 진짜로. 맞아요, 이 클렌저가 거품을 일으키는 성분이 없어서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고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은 피부뿐만 아니라 두피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 어머. 머리에도? 어머. 대박. 사실 두피 약하신 분이나 너무 이렇게 수분기를 딱 빼가는 어떤 샴푸를 못 쓰시는 분들은 이 클렌저가 어울리겠는데? 그럼요. 그쵸.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국 왕실에서 사용하는 빛과 칫솔은 땡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말꼬리. 광희, 동로, 동로. 둘째 안 맞을 것 같아. 동물의 터. 오, 어찌 됐다. 동로, 동로. 맞췄네. 왜요? 네, 바로 이것입니다. 열어봐, 광희야. 어머, 어머. 나 이거, 이게 뭐야? 어머, 이거는 빛의 케이스 좀 보소? 이렇게 고급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야, 이걸 머리 빗겠니? 아니, 이거는, 대박. 이거 약간 머리 빗는 빛이 아니라 신발 닦는 빛 같아. 맞아요. 그 딱 느낌이 완전 소리 같은데, 약간. 사실 빛이 그 정전기를 일으키기가 쉽고 잘못 빗으면 불순물들이 그 두피 사이에 끼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멧돼지 털로 만들어진 이 빛을 사용하면 두피 자극도 줄이면서 탈모 방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어, 대박. 이거 자극 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그럼요. 이것도 막, 이것도 굉장히 좋고, 빗었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빗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건 어떡할 것 같아. 아, 내가 머리까지 빗더라도, 아, 나 동물 털로 이빨 닦는 건 조금 힘든 것 같아. 그것이 바로 그 오소리 털로 만들어졌다고. 어? 진짜로? 만져볼래, 만져볼래. 예, 예. 잠깐. 오소리 털. 어, 어머, 광희야, 얘는 부드러워. 근데 이거 진짜 이빨 치석 다 빗어줄 것 같아. 아, 나 진짜. 대박. 몇십만 개 뭐가 안쪽까지 깨끗하게 닦이는데? 맞아요. 사실 현재 대량 생산되고 있는 칫솔들이 치아를 마모시키기도 하고 잇몸에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한데 이천연 칫솔은 치아의 에나멜에도 굉장히 좋고 친화적이고 미백 효과에도 좋다고 합니다. 오, 완전 근데 너무 부드럽고 깊숙한 데까지 깨끗이 닦이니까. 근데 이거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닦을 때마다 이게 한 올 한 올 떨어지면 너무 마음 아픈 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확실히 이 관리도 확실히 하는 게 또 미에 또 도움이 되잖아. 맞아요. 그 칫솔 좀 멀리 더 줄래? 오빠 가자. 알겠습니다. 자, 현재 왕실에서 애용하고 있는 뷰티를 알아봤는데요. 네? 자연 친화적인 뷰티로 자연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왕실처럼 우리 아름다움은 자연에 있다는 걸 또 한번 깨닫게 되네요. 이상 잇몸까지 기품이 넘쳐나는 에디터 효성이었습니다. 에디터 효성이 제안하는 왕실 패밀리 뷰티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왕실 인증 뷰티템으로 완벽한 로열 맞춤 스타일링. 트렌드 메이크업부터 시크릿 뷰티 팁까지 알려주는 뷰티업 시간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로열 패밀리 시크릿 뷰티인데요. 왕실 메이크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왕실은 피부 표현은 내추럴한데 좀 깨끗한 느낌으로 하고 네? 아이 메이크업은 좀 이렇게 깊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골저스하게. 골저스하게. 예. 정말 알면 알수록 궁금한 게 더 많아지는데요. 네? 왕실 메이크업이 무엇일지 알려주실 오늘의 메이크업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류현정입니다. 화보 메이크업의 절대 강자, 완벽한 뷰티 마스터, 메이크업 아티스트 류현정. 너무 잘하는 선생님이에요. 네. 너무 유명하시고. 네, 정말 잡지만 하시고. 최근에 누구, 남자 배우 누구 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요즘 가장 핫한 류준열 씨. 핫해. 매력 있으시더라고요. 요즘 제가 핫해요. 제가 이제 제가 메이크업하는. 예? 저를 하셔야죠. 핫하게. 안 되겠어요. 자리로 가시죠. 앉죠, 광희. 네, 오늘 저희를 뷰티업 시켜주실 네. 왕실 메이크업은 어떤 건가요? 보통 우리가 왕실 메이크업 하면은 색조가 많이 강조되지 않으면서 투명한 그런 메이크업이 솔직히 되게 메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한 번쯤 그 색조가 좀 많이 강조가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언제일까요? 파티? 파티일 수도 결혼식? 있고. 그렇죠, 그렇죠. 웨딩데이. 왕실 가요? 드디어 나의 정체가 탄로 나는 건가?
아 오늘 왜 이래 다들. 미안해. 그래서 오늘 저는 왕실 웨딩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왕실 웨딩 대박이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의 결혼식의 절대 포인트 왕실 웨딩 메이크업. 고혹적인 로열 웨딩 스타일링. 왕세자비로 만들어줄 완벽한 왕실 웨딩 메이크업이 지금 공개된다. 품격 있는 웨딩의 순간을 그대로 표현한 왕실 웨딩 메이크업. 저희가 웬만한 건 안 놀라요. 깜짝 놀랄걸? 오~ 굉장히 고급스러워. 너무 천이 나는데? 어디 왕실에서 오셨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왕실 웨딩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피부 표현. 그래서 일단 기초 손질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아웃라인에 먼저 이 모델분의 피부 톤과 거의 똑같은 톤의 파운데이션을 먼저 발라줄 거예요. 바깥쪽은 네. 톤이 비슷한 파운데이션으로. 바깥쪽부터 연결을 시키면서 딱 안쪽으로 오는 것 자체가 네? 뭔가 굉장히 더 공을 들이는 아무래도 완벽하게 투명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나 말이 맞는 게 웨딩이다 보니까 그쵸, 어느 정도 커버는 돼야죠. 맞아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턱 아랫부분 이 목과 턱이 이어지는 이 부분에 딱 네. 경계가 생기면 그것만큼 되게 흉한 경우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스펀지를 이 아랫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가지고 네? 경계가 생기지 않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붓과 스펀지를 둘 다 활용해서 아주 네. 제대로 지금 밀착을 시키시는 거 보니까 네, 웨딩 메이크업이 뭔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두 번째 단계로 이제 가운데 쪽에 피부 표현을 할 건데 네? 이제 저는 먼저 연한 핑크색의 프라이머고 약간 펄감이 있는 프라이머예요. 그래서 네? 프라이머는 피부 톤도 잡아주고 결도 약간 이렇게 매끄럽게 해주잖아요. 네. 처음 단계부터 그냥 두 개를 아예 믹스해가지고 아 섞어서? 네. 왜 그 생각을 못해 지금 섞어바르면 되는 거야? 그러게요. 가운데 쪽에 바를 부분에 브러쉬로 먼저 이렇게 색칠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펴줍니다. 네. 정말 더 가운데 좀 광이 샥 나면서 얼굴에 왠지 입체적으로 표현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어떤 이렇게 로열 패밀리나 이런 왕실 가족 느낌 나는 화보 찍어본 적 있죠? 그쵸, 많이 찍죠. 저 했었어요. 진짜로? 같이 선생님이랑 웨딩 화보 찍었었어요. 저 공교롭게 두 여자분 MC랑 웨딩 화보를 한 번씩 맞네요. 다 찍었어요. 어머, 그렇네. 맞아, 맞아요. 너 웨딩 화보 어땠니? 저는 되게 색다른, 유니크한 웨딩 화보였기 때문에 들판에서. 내가 어디서 찍었는데? 나는 그때 남편도 있었어. 아, 부럽다. 애기도 있었죠. 애기도 있었어. 나 혼자 했어. 외곽에 발랐던 파운데이션과 새로 바른 파운데이션의 경계도 네? 이렇게 스펀지로 톡톡톡톡 두들겨갖고 다 경계를 허물어주세요. 피부가 진짜 진주알 같네요, 되게. 근데 이 모델분이 되게 수려한 외모인데 피부톤이 살짝 어두웠잖아요? 네. 근데 조금 화사해졌죠? 네.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외모는 수려한데 피부톤이 좀 어두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컨실러를 사용을 해서 네? 보면은 이분 눈 밑에 좀 많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커버를 할 건데 주로 이렇게 약간 진한 색깔과 밝은 색깔 두 가지 색깔을 믹스를 해가지고 사용을 많이 해요. 신부가 눈 밑이 컴컴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르시는 방법은 이렇게 약간 납작한 브러쉬에 묻혀서 네? 다크서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넓게 대신 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실러로 지금 커버를 했잖아요. 보면은 한쪽과 안 한쪽의 눈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우와, 너무 차이 나는데? 지금 모델분도 당황하시죠? 지금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왕실의 아이 메이크업은 은근히 또 되게 고혹적인 스모키 메이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고혹적인? 근데 이제 그게 막 이렇게 센 스모키가 아니고 되게 우아하면서 부드러운 스모키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먼저 눈썹을 그릴 건데요. 네? 최대한 본인 눈썹을 살리는 선에서 다듬지 않고 빈 곳을 채워가지고 일단 눈썹을 자연스럽게 먼저 그려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만의 팁. 오, 짜잔. 뭐예요? 볼까요? 그 뭐야? 젤. 젤. 헤어 세팅하는 젤. 네. 오. 어머. 요거를 이 스크류 브러쉬 이렇게 묻히세요. 묻히신 다음에 질을 해주세요. 그러면 결이 지금 이렇게 살아나죠. 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젤이 없다 하시면은 뭐 그냥 하드왁스 아니면은 스프레이 그리고 여기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빗질을 해도 비슷한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쵸. 어차피 우리 사람한테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인체는 무해하기 때문에 네? 얼굴에 쓰던 뭐 상관없는 맞아요. 거죠. 그쵸. 이렇게 하면은 진짜 결이 살아나 있는 아이브로우가 완성이 됐어요. 굉장히 또렷해 보이세요. 맞아요. 진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들어갈 건데요. 네? 저만의 드디어 뷰팁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00가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저기서 이제 아티스트 뷰팁 오픈해 주세요.
뭐지? 아니 놀려주기로 했으니까. 아 뭔 소리야? 저것이 무엇입니까? 립스틱? 립틴트. 오. 이걸 눈에다가? 네. 눈에다가? 진짜로? 립 아니고요? 이 립틴트라는 게 또 바르는 테크닉에 따라서 뭐 되게 연하게부터 시작해서 진하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핑크, 오렌지, 레드 이 세 가지 색상을 사용을 해서 웨딩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왕실 메이크업 이렇게 보면은 약간 그 고혹적인 소프트 스모키를 하긴 하지만 그 언저리에 이렇게 보면은 뺨이라든지 되게 장밋빛 색깔이 아주 자연스럽게 물들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고혹적인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약간 발그레하게 그냥 얼굴에. 진짜 약간 새색시 약간 예. 이런 느낌인 건가? 자, 그래서 이게 약간 색상은 보시면은 이게 그냥 굵은 진해 보이지만 이거를 또 연하게 펴바르면은 굉장히 연한 이 로즈빛이에요. 로즈빛? 네. 그래서 눈두덩이에다가 우와. 저거는 틴트인데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네요. 그러니까 보통 수분감만 있는 틴트의 경우에는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착색되고 좀 약간 드라이한데 요거는 안에 오일이랑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눈에다 발라주면은 밀착은 또 밀착대로 잘 되면서 눈에 그렇게 너무 매트한 감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싹 스며들거든요. 오. 이게 약간 그레이 빛인데 좀 네. 퍼플과 브라운이 섞인 듯한 우와, 이런 매력적인 그레이 색깔이고요. 그레이가 되게 독특하다. 그쵸. 근데 이게 핑크 색깔만 있으면 너무 걸리시해 보일 수 있는데 맞아. 이거를 딱 이 그레이, 퍼플 이 색깔과 함께 쓰니까 굉장히 너무 또 너무 딥해 보이지도 않고 고혹적인 네.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세미 스모키 느낌을 딱 주네요. 그쵸. 그레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언더라인을 먼저 할 거예요. 펜 타입의 아이라인이 이렇게 있고요. 오렌지 틴트랑 섞을 거예요. 어머, 오렌지랑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오는 거야? 약간 브론즈 빛? 아. 우와. 이렇게 섞으면 약간 이런 색깔이 나요. 우와, 우와 진짜 브론즈 딱 브론즈 컬러다. 그래서 이거를 언더라인에다가 위에 보세요. 앞쪽으로 가면서 점점 없어지는 형태. 라인 그려준 다음에 그냥 네.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약간 이런 브러쉬로 블렌딩을 시켜주세요. 살에 착착 밀착되게. 살짝 번지게끔요, 색이? 네, 약간 소프트하게. 오. 그다음에 이제 라이너를 할 거고요. 네. 같은 톤이지만 약간 브라운으로 해가지고 좀 더 부드러우면서도 뭔가 뚜렷해 보이게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꼬리 부분에서 시작해서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꿔주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이라이너를 그렸어요. 눈화장의 마무리 마스카라를 하겠습니다. 속눈썹의 윗면, 윗면에 예. 대고 얘를 이렇게 돌리세요. 그러면은 손으로 흔드는 게 아니네요? 네. 그러면은 이 솔 사이에 속눈썹이 끼면서 탄탄하게 딱 고정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은 또 이렇게 생긴 모양이 눈에다 갖다 대면 이 모양이 그대로잖아요. 네. 아래에서 우와. 위로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진짜 꼼꼼히 바르는 팁이다, 이거는. 선생님, 네? 이제 눈 메이크업을 끝난 거죠? 그렇죠. 오, 이제 굉장히 고급스러워. 꿈에 그리던 약간 신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요? 이 왕실 메이크업은 눈에 좀 이렇게 깊이감을 주는 소프트 스모키를 했다고 하면은 입술은 네. 과하게 한 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눈두덩이에 발랐던 이 핑크 색상. 이 정도 바른 상태에서 브러쉬로 그라데이션. 그렇죠. 여기 이제 좀 더 뭔가 선명한 뭔가를 주고 싶다 하실 때 이제 이 레드 컬러 안쪽에 안쪽에 이렇게 톡톡톡 너무 예쁘다 색깔 그 굉장히 자체가 되게 글로시하네요 그렇죠? 갑자기 톡하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레드 오렌지 오, 오. 야, 너 잘 어울리겠다 약간 거기 거 비슷하잖아요 Y 브랜드 발색이 명품 발색력이네 이게 약간 질감 자체가 되게 글로시하다 보니까 이런 글로시한 제품이 되게 우아하고 약간 그런 자연스러운 컬러 연출할 때 엄청 좋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렌지 컬러 네. 아까 눈 밑에 섰던 오렌지 컬러로 볼터치 맞아요 볼터치를 할 건데 네. 저는 이것만 쓰지 않고 여기 이제 밤 피부에 밤? 많이 쓰는 이 밤 제품을 섞어갖고 쓸 거예요. 같은 비율로 섞어가지고 네. 조정을 하신 다음에 네? 저렇게 친다면 지금 틴트를 몇 가지 화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르는 방법은 붓을 때 여기 꿀락 올라오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톡톡톡톡 진짜 결혼하다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사실 볼터치 하니까 어떤가요? 생기발랄한 그런 느낌이 좀 들지 방송이 나면서 얼굴에 네.
자, 드디어 마지막 쉐딩이 남았어요. 쉐딩 브라운과 좀 약간 연한 코랄이 믹스되어 있는 이런 쉐딩 제품을 사용을 해서 할 건데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네. 턱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V라인 될 수 있도록 턱 여기 부분부터 앞 위쪽으로 약간 가운데 쪽으로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쫙 모아주는 거예요. 당겨서 확실히 사진이 또 중요하잖아 웨딩은. 이야 다르다 진짜 양쪽이 얼굴이 너무 신기하다. 왕실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베이스는 아웃라인부터 표현 프라이머와 파운데이션을 믹스 매치 입체감 형성 후 두 가지 컨실러로 눈밑 밝히기 펜슬로 눈썹을 채우고 헤어젤을 이용 눈썹 라인 업 핑크 립 틴트로 아이 베이스 후 그레이 컬러 섀도우로 블렌딩 오렌지 립 틴트와 아이라인 믹스 매치로 언더라인 라인과 마스카라로 왕실의 깊은 눈매 완성 생기있는 핑크 립 베이스 후 레드 립으로 포인트 그라데이션 립과 밤을 섞어 체크 표현 마무리 쉐딩으로 왕실의 품격 라인 장착 고혹적이고 우아한 왕실 웨딩 메이크업 완성 화끈한 언니들의 독한 수다가 시작됐다 촌철살인 뷰티 마스터 뷰티 컬럼니스트 백지수 1인 크리에이터 뷰티 뮤즈 유튜버 이은영 마성의 뷰티 트렌드 세터 뷰티 블로거 김희선 뷰티에 미친 뷰티 바이블 에디터들과 미친 패널 3인방의 생생한 이원 분석 토크 세상에 없을 가장 솔직한 미친 뷰티 사용 설명서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지금까지의 평범한 뷰티 토크는 가라! 리얼 솔직 파격적인 뷰티 토크 아름다울 미 친할 친 아름다운 거 친해지는 미친 토크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미친 토크 주제는 바로 미모를 결정하는 뷰티 그루밍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입니다. 네, 와 마스카라. 자, 사실 제가 아이브로우를 이제 제가 문신하고도 썼던 이유는 얼마 전에 제가 지용이하고 영배와 네, 이제 탈색을 했을 때 아이브로우가 굉장히 이제 강한 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바르니까 약간 갈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오, 아, 그랬어. 예. 예. 아. 그럼 미눈썹에도 한번 실험해 보자. 제 눈썹에다가요? 두 개는 시연해 봐도 괜찮습니다. 아, 두 개. 여기 다른 네, 다르게. 재밌겠다. 트렌드 메이크업의 대세 라인 미모를 결정하는 뷰티 그루밍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베스트셀러와 신상품으로 선정된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5가지 라인 미친 패널이 2주 동안 직접 사용 후 전격 해부 뷰티 플래시의 최종 승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사용 후기가 펼쳐진다 자, 눈썹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얼굴의 지붕이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같은 경우 떠오르고 있는 신은 강자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인상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자, 1번 제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좀 특이해요. 자, 이쪽이 우리가 오늘의 주제로 택한 마스카라고요. 뒤를 돌려보면 마커가 들어있죠. 일단은 저는 머리가 염색모가 아니라서 저는 이거를 자주 썼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살짝 붕 뜨는 느낌이 있어요. 또 이게 약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한 몸이잖아. 그렇죠. 한 몸인데 왜 얘는 맞고 얘는 안 맞는 걸까? 이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전부 다 이 타투 펜 컬러랑 이불의 이 컬러랑 조금 살짝 따르는 느낌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했을 때는 같이 사용보다는 이제 그 브로우 컬러는 다른 컬러로 잡아주고 이제 이걸로 염색을 시켜주는. 그러면 우리 광희 한번 보자. 내가 좋아하는 앞머리 올리기. 그리고 난 집에서 사실 이거 쓰거든. 이거는 이게 민낯에서 쓰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자연스럽구나 색깔이. 대박이다. 타투라서 좀 오래 간다는 장점이 있지. 오 진짜 갈색이다. 그래 이게 색깔은 되게 자연스러운 갈색 아니야? 그러니까. 너 머리톤이랑 되게 닮았어. 누나가 너무 뭉쳐서 말랐다. 내가 좋아하는 거 미안. 어? 이 친구는 액이 너무 많이 묻어요. 맞아요. 예 네. 솔이 한쪽이 좀 길게 나와 있고 여기 좀 짧은데 어쨌든 양이 많이 묻어서 이렇게 덜어내도 눈썹에 그렸을 때 살에 더 많이 묻는
그러니까 눈썹 털을 특정적으로 염색시켜주지는 않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의 사용으로는 아주 뛰어난 제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장홍동체를 하고 싶으면 얘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3일 정도 연속해서 사용을 하니까 4일 정도 때는 안 그려도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타투구나. 자, 우리 2번 얘기해볼게. 아유, 귀여워 죽겠어, 그냥. 아담해요. 너무 귀여워요. 일단 2번 제품은 1번 제품에 비해서 끝이 이렇게 얇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있죠. 초보자들도 사용이 되게 가능해요. 이게 이 제품도 소리 크고 이 제품도 소리 큰데 이게 조금 더 탄력이 있고 조금 결을 잘 살려주는, 그래서 그냥 그렸을 때 결이 좀 살아있는? 오, 그래. 이렇게 보여주니까 딱 느낌 오네요. 그래서 이제 이 눈썹 결 방향대로 살살 빗어주면 그냥 이걸로도 그리기가 가능한, 아이브로우가 가능한? 얘는 근데 1번에 비해서는 안 뭉쳐. 야, 진짜 뭉침이 없었나. 야, 대박이야. 자연스럽게 염색이 된다. 어머, 이거 밝은 색깔 하면 괜찮겠다. 오빠 여자 된 줄 알았어. 오, 자연스럽게 돼. 어머. 이 제품이 또 좋은 게 이게 컬러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브랜드 전체적인 것 중에서 유일하게 투명 컬러가 나와요. 그래서 중요하죠, 그거. 요즘 트렌드잖아요. 눈썹이 결 살려주는. 반면에 가격이 아파. 아이고 후덜덜덜. 그렇죠. 사실은 조금 가격의 압박이 저도 느껴지긴 해요. 10kg 할까? 이런 느낌은 있었어요. 자, 우리 3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로드샵 눈썹 마스카라에서는 갑오더 갑이. 다양한 색깔, 그 다음에 착한 가격. 착한 가격. 일단은 미용실에 가서 염색을 하게 되면 눈썹도 같이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눈썹 빼고 이것만 발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미묘한 사용감의 차이인데요. 바르고 나면 멋부린 것 같아요. 난 멋부렸어. 네, 자연스럽지가 않고 아, 내가 컬러 있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썼다? 약간 이런 느낌. 나 했어 이거. 이거 했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내 눈썹으로 딱 장착됐다는 느낌이 아니라 얹어져 있다는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그리고 좀 장점이 이게 컬러 폭이 조금 다양해요. 맞아요. 좀 밝은 컬러 있고 좀 핑크톤이 든 컬러 있고 염색모에서는 되게 좋은 그런 컬러감. 사실 이런 색깔의 머리를 애쉬톤으로 가면서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에 맞는 아이브로우 색깔은 다른 브랜드에는 많지 않아요. 그런 장점은 있어요. 뭉침 현상이 있을 거라는데 어때? 볼까요? 뭐야! 코믹 연기할 때 하는 거야! 그냥 분장할 때, 뭐야! 양 조절이 불편한 게 이게 브러쉬 너무 많은 양이 묻어나. 맞네. 이게 또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게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이게 쭉쭉쭉쭉 줄어들어요. 이게 뽑힐 때 보니까 많이 묻더라고. 용액도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묻어. 덜어내긴 해야 돼. 짧아. 아니, 잠깐 가격이 착해. 아, 그렇지. 이 가격이면 뭐. 뭘 더 바라겠어. 이거 하나 사야 돼. 이거 몇 개 산다. 맞아. 반말했니? 몇 개 산대요. 자, 우리 4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정말 아이브로우 마스카라의 조상님이시죠. 진짜 우리나라에선 진짜 최조상님. 일단 이거에 촘촘하게 잘 발려요. 촘촘해. 엄청 촘촘해. 그리고 여기서도 양을 한번 걸러서 나와요, 이렇게. 맞아. 양 조절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사용해도 되는 제품. 포뮬러가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라이트해요. 그러니까 떡짐이 없어요. 살이나 이런 데 묻어나지 않고 눈썹 털에만 딱 특정적으로. 그게 기묘하더라고. 그래서 더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게 눈썹을 염색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아니, 일단 발릴 때 안 뭉쳐. 안 뭉치는데 색깔 발색력도 좋아. 우와.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발랐는데 이런 반응이라면 그래. 정말로. 왜냐면 일단 꾸덕꾸덕한 느낌 없잖아. 보기에도 꾸덕꾸덕하지 않은데? 내 눈썹, 되게 내 눈썹 같이. 예쁘게 생겼어. 내가 지금까지 눈썹이 눈썹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2번하고 4번이 그치. 막 부드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손처럼. 솔만 봐도 딱 잘 발리게 생겼어. 맞아. 약
약간 이거는 흠을 좀 찾자면은 약간 맨질하다? 맨질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양을 오버하잖아요. 그러면 풀 먹인 것처럼 뭔지 알 것 같아. 반들한 거예요. 그래서 양 조절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 아니면은 정말 라이트하게 자연스럽게 쫙 달라붙는 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5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혼자 누워있어요. 사실 이게 2종에서 끝난 게 아니죠. 아, 그쵸. 이거를 그렇게 손이 가요, 손이 가 하는 이유에는 요게. 하트다. 하트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것 때문에 엄청 사고 싶다는 맞아요. 그 의견 되게 많잖아요. 일단은 이 제품이 M사에도 저렴이 버전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라고. 진짜. 저는 그것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사용감이 전혀 달라요. 저렴이라 할 수 없어. 이건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아니야. 젤 타입이라서 그런지 오래 갈 것 같기는 해. 다이어트 크림인데 뭐가 있냐면 끝에 가루가 붙는 듯한 느낌이 있어. 봐봐. 눈썹 끝에 봐봐. 그치? 내가 이게, 잘못 바른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어서 약간 그런 거 같아. 근데 이게 장점은 일단 이 브러쉬가 요거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고루 바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반면에 양 조절을 잘 못하겠어. 맞아. 초보자들은 양 조절이 중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브러쉬가 이쪽 사실 저는 이 그리는 이 브로우 브러쉬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탄력 있어. 그리고 너무 잘 그려져요, 생각보다. 약간 의미 없어. 너무 잘 그려져서. 근데 이제 뒤로 돌려서 이걸 쓴과 동시에 너무 아파. 여기서 이렇게 문지르는데도 아프고 여기서 문지르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붉은기 없는 컬러인데 빨개져서 붉어지더라고. 아, 내 핏줄이. 빨개져서. 오케이. 그 무엇보다도 더 유생. 이 친구가 바깥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공기랑 닿아서 금세 이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있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얘가 먼지를 모아요. 청소기. 오, 그렇지, 그렇지. 소리 나지 않는 진공 청소기더라고. 여기 이렇게 막 껴있잖아요, 먼지들이. 하지만 뭐 발색은 엄청 좋고. 발색은 진짜 최고였어. 자, 이웃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두 개 고르셨어요. 아, 네네네. 이 제품이랑 이 제품. 오. 예상은 했습니다만. 근데 일단 이 제품은 수영장 갔을 때 진짜 기가 막힌 아이템이라고. 여행 갔을 때도 최고야. 여행 갈 때도 최고. 이게 딱 여름에 출시됐잖아. 그렇지. 이건 진짜 핫. 그리고 이제 이 제품.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 수능 막 끝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수능 끝나면 염색도 하고 싶고 정말 모든 걸 하고 싶잖아요. 맞아. 그거에 맞는 눈썹 마스카라가 아닐까. 이거 좋아요. 이웃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 제품. 좀 달라요? 네. 우리나라 최초로 좀 들어온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타입이기 때문에 저희 이웃들은 또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 제품을 제일 많이 사용하셨고 그리고 이 제품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진짜 다들 이미 한 번쯤은 다 사용해본. 그리고 근데 단점은 이제 너무 빨리 닿는다는 거. 맞아요. 이 타투랑 브로우랑 밸런스가 안 맞아서 항상 이게 먼저 다 닳아버리고. 맞아요. 브로우 마스카라만 맨날 남아있다고. 자, 이제 내 돈 주고 살 제품을 고를 시간이에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속이 마스카라고요. 뒤로 돌려보면 마커. 이게 너무 많이 묻어요. 맞아요. 살짝 붕 뜨는 느낌이 있어요. 눈썹에 그렸을 때 살에 더 많이 묻는. 장홍동체를 하고 싶으면 얘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타투구나. 아담해요. 너무 귀여워요. 끝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있죠. 초보자들도 사용이 되게 가능해요. 유일하게 투명 컬러가 나와요. 반면에 가격이 아빠. 로드샵 눈썹 마스카라에서는 갑으로 갑이. 컬러 폭이 다양해서 선택하기에는 되게 좋은. 장착됐다는 느낌이 아니라 얹어져 있다는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팔리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들어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의 조상님이시죠. 촘촘하게 잘 발려요. 살이나 이런 데 묻어나지 않고 눈썹 털에만. 약간 맨질하다? 맨질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양 조절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혼자 누워있어요. 양 조절을 해야 돼. 맞아. 브로우 브러쉬는 너무 잘 그려져요, 생각보다. 뒤로 돌려서 이걸 쓴과 동시에 붉은기 없는 컬러인데 빨개져서 붉어지더라고.
하지만 뭐 발색은 엄청 좋고 내가 진짜 네. 최고야. 하나 둘 셋 둘 셋 셋 어. 그래요. 사실 저는 안 될까 하다가 얘는 전 색감이 좀 절묘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서 제가 제 돈을 주고 산다면 4번을 고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눈썹을 딱히 뭐 눈썹 마스카라를 하는 편이 아니라서 일단은 제 돈 주고 산다는 이 제품이고 이거라도 사겠다? 네, 이거라도 사겠다. 저는 이제 헤어 컬러를 정말 자주 바꿔요. 보라색도 했다가 노란색도 했다가 엄청 자주 바꾸는데 그래도 무던하게 항상 이 제품, 이 브랜드는 항상 좀 잘 어울리는 그리고 눈썹만 좀 특정적으로 잘 염색시켜주기 때문에 이 제품. 사실 저는 한동안 이제 아이브로우는 나한테 이제 평생에 이제 쓸 일이 없다 생각했는데 근데? 오, 대박. 약간 뭔가 내가 이렇게 코를 그러니까. 딱 처음 하고 났을 때 딱 이렇게 본 느낌 있죠, 코를. 딱 이 느낌은 그 느낌은 나 누구도 공감하지 못해. 자, 그나저나 다음 주 주제는 어떻게 되죠? 다음 주 주제 내가 알아요? 예?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거예요. 네. 매일 쓰는 거? 매일매일. 토너! 토너? 폼클렌징입니다. 아, 제일 중요하죠. 네. 이것도 제가 정말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제가 정말 오빠. 자존심 하잖아요. 너한테 자꾸 이거에게 미친 미모는 나야. 하트 퀸으로 만들어주는 뷰티템. 남들과는 다르게 세련되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 자. 오마이. 이렇게. 19분 방송. 저런 거 하나 해도 끝나. 난리 나겠네. 야, 정말. 디너 파티와 클럽 파티에서도 늘 빛날 수 있는 파티 여왕. 시드 메이크업을 판무 파탈. 오, 맛있다세요. 야, 이러니까 시선이 간다. 메이크업의 처음과 끝. 폼 클렌징입니다. 미분감을 쫙 빼주면서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쫀쫀하잖아요. 쫙 이렇게 뭔가. 남사친 클렌저. 어, 나 이거 확 땡기는데? 둘, 셋.